전산학과 시스템구조 연구실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정재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 캐시 시스템 구조와 데이터 분석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림 몇장 드리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국내 캐시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목은 이렇고요. 캐시 프로젝트, 이 지금 TP는 저번에 그웹 캐시 워크숍에서 발표한 걸 한국말로 바꾸고 좀 내용을 추가시켜가지고 만든 것이라는 걸 미리 밝혀두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내셔널 캐싱 프로젝트라는 그냥 발렌티어 해서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그런 캐시 프로젝트의 목표로는 국내 캐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표를 보여드릴 텐데, 한국통신, 데이콤 이렇게 여러 국내 ISP들이랑 저희 카이스트나 아니면 서울대 교육망 그런 여러 기관들에서 캐시 서버를 구축해서 그것들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캐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국내 그런 캐시 프로젝트를 하면서 국제적인 협력을 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적으로 APAN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URL을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APAN에서도 이런 아시아 퍼시픽 리전에서 캐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글로벌 캐시와의 그 연동과 협력 그러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캐시 워킹 그룹에서. 그 다음에 NLNR이라고 미국의 레보레토리인데, 여기서 미국의 각 슈퍼컴퓨팅 센터에, 6개의 슈퍼컴퓨팅 센터에 캐시 서버를 구축해놓고 연동시키고, 또그 각, 세계 각국의 그런 몇 개의 캐시들을 연결시켜서 전체 글로벌 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나라고, 이건 유럽의 조직인데, 여기서 그 TF 캐시라는 그런 태스크포스에서 유럽 전체의 그 캐시들의 닷컴 도메인에 대해서 서로 시블링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저희의 그런 국제적인 협력도 저희 프로젝트 하나의 목표가 되겠고요. 캐시 구성도는 지금 이거는 제가 한 4월 달에 만든 건데, 뒤에 업데이트된 내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맨 위에 보이는 게이 NLNR이란 미국에 있는 캐시 서버입니다. 여기랑 지금 이 킥스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통신에서 운영하고 있는 캐시랑 서로 뮤추얼 페런트 관계를 맺고, 이거는 오명섭 씨가 강의하셨으니까 아시겠죠? 차일드 관계는. 그리고 이 킥스 캐시 밑에 한 6개의 지금 차일드 캐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캐시도 있고, 여러 한솔 여기 코텔도 있고, 여러 가지 캐시가 있고, 그다음에 나우콤이나 누리넷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캐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런 국내 캐시 하이어키는 참여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림에 들어가 있지 않은 또 여러 캐시 서버들이 있고. 그래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여드리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국통신 홈페이지에 있는 걸 가져온 건데, 지금 이 보라넷 그 데이콤 캐시 서버와 한국통신 캐시 서버와 또그뭐 네이버링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통신 캐시와 여기 프락스 엘림넷 캐시와 시블링 관계, 여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25일 그림인데, 지금 대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혹시 잘못되어 있다, 관계가 그렇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캐시 국내 캐시 프로젝트에서 한 일은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했냐면, 저렇게 여러 캐시들이 서로 그런 코퍼레이션 하는 관계가 있는데, 시블링 관계를 맺어야 될지, 아니면 페런트 차일드 관계가 돼야 될지, 아니면 서버의 스펙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정도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 메일링 리스트 같은 통을 통해서 논의되고 있는 거를 그런 거 그냥 귀동냥으로 들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저희도 어떤 그런 옵티멀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캐시 네트워크를 구축해보자라는 그러한 걸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카이스트의 그 캐시의 데이터, 그 로그 데이터를 모았고요. 그다음에 그 국내 그 루트 캐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잘 안 보이는데 저 아까 보셨듯이 그 한국통신에서 운영하고 있는 킥스 캐시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7일 동안의 데이터를 모았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카이스트 캐시의 데이터는 한 뭐 19.8GB라고 했는데 그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킥스 캐시의 데이터는 24.7GB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캐시 서버 유시지가 하루에 어느 정도 뭐 사람들이 캐시 서버를 사용하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트랜스퍼했고 그러한 캐시 서버 유시지와 그다음에 아월리 리퀘스트 패턴 해서 뭐 시간별로 사람들이 캐시를 어떤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히트 레이션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그 컨텐츠 타입, 캐시에서 서비스를 해준 컨텐츠 타입이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는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캐시 사용치에 대해서 보면 아까 들으셨듯이 캐시는 그 HTTP 포트, IS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뭐 TCP 포트에서 들어온 리퀘스트를 받고 다음에 뭐 그 인터넷 캐시 프로토콜에 의한 뭐 그 리퀘스트를 받고 그러는데 그 따로따로 조사를 해보면 카이스트 캐시의 경우는 13만 9천 하루에 이 정도의 리퀘스트를 받았고요. 그 HTTP 프로토콜에 의한 리퀘스트를 그다음에 킥스 캐시는 28만 3천 뭐 이 정도를 받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지금 탑 레벨 캐시라고 했는데 킥스 캐시를 의미하는 거고요. 탑 레벨 캐시에서는 500명 정도의 사용자와 6개의 차일드 캐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가지고 있는 캐시가 지금 이 정도의 그 UCG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500명 정도라고 한 것은 그 유니크한 IP 어드레스를 만약 계산을 했을 때 500개가 나와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카이스트 캐시의 경우에는 또 넘어갔는데 하여튼 650명 정도의 사용자와 그 다음에 여러 시블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별 요구 패턴을 보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새벽 12시 그러니까 새벽 공시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지금 밤 11시 반인데 이거 카이스트 캐시의 경우입니다. 보면 새벽에 좀 리퀘스트가 많죠.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아침에는 거의 없다가 오후에 뭐 오피스 아워가 되면 저희 카이스트는 오피스 아워 좀 늦게 시작하는데 그때 굉장히 리퀘스트가 폭주합니다. 그러다 저녁 시간대 좀 없다가 또 밤에 좀 있고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이러한 요구 패턴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의 사용자들의 요구가 몰린 시간에 현저한 성능 저하가 일어났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인데 지금은 뭐 여러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드 밸런싱을 위해서 그래서 백업 서버를 운영할 수도 있고 하나의 예로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요구 패턴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셔를 보여드리면 킥스 캐시의 경우는 지금 여기 색깔 있는 부분이 힛입니다. 그다음에 색깔이 없는 부분이 미스고 힛이 한 53%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퀘스트에 대해서 그리고 카이스트 캐시의 경우는 힛이 한 48% 정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색깔별로 다르게 칠했는데 이거는 이 힛은 캐시에 있는 자료를 사람들이 요구해서 캐시에 있어서 그냥 보내준 경우를 나타낸 거고 이거는 뭐 if modified since라는 그러니까 요즘 그 HTTP 프로토콜에서 웹 서버가 그 HTTP 프로토콜 1.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요구하면 거기에 뭐 last update 그 헤더를 if modified since date에 붙여서 이때 이후로 변했냐 안 변했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랬을 때 안 변해서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전해준 경우를 말하는 거고 리프레쉬 힛은 사람들이 리프레쉬 하고 싶어서 리로드 버튼을 눌렀는데 그랬을 때 그랬는데 캐시에 있는 데이터가 변하지 않아서
그 데이터를 그 서비스해 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그 디스트리뷰션이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런 접속 오리지널 서버로 그 접속수의 절약 정도가 이게 힛 레이셔를 힛 레이셔가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루트캐시의 경우는 53% 그 카이스트캐시의 경우에는 48%를 정도 나타냈습니다. 그다음에 그 ICP 포트로 ICP 프로토콜에 대한 그 리퀘스트에 대한 힛 레이셔를 보면 킥스 캐시의 경우에는 47.24% 정도 힛이 나왔고 이건 뭘 의미하면 아까 그 네이버나 뭐 차일드 캐시 그러니까 네이버링을 맺고 있는 캐시 서버들이 그 짧게 뭐 이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대답에 대해 물어본 리퀘스트에 대해서 있다고 대답한 정도가 지금 47.24%라는 거고 카이스트 캐시의 경우는 18.4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레벨 캐시가 좀 높은 그 ICP 그 리퀘스트에 대한 힛 레이셔를 보이는데요. 이 이유는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루트 캐시가 한 20기가 정도의 캐시를 가지고 있고 카이스트 캐시는 한 8기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뭐 디스크 용량 차이와 그다음에 그 지금 캐시 프로토콜에 의해서는 그 차일드 캐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그 패런트까지 계산해서 어느 정도의 크기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이미지 GIF라고 쓴 건데 이러한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리퀘스트는 많죠. 그 횟수는 굉장히 리퀘스트 많은데 사이즈가 원래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오디오 파일이나 비디오 파일에 비해서 그런 전체 데이터 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 지금 이건 오디오 MPEG이라고 쓴 거고요. 뭐 이쪽에 비디오 파일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리퀘스트에 대한 건 거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하나 그러니까 너무 리퀘스트 횟수는 작아서 잘 보이지 않고 있는데 사이즈는 한 사이즈 하나 하나의 오브젝트라도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이즈에 대한 이런 그래프는 많이 올라와 있죠.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카이스트 캐시의 경우인데 그래서 이러한 라지 오브젝트 오디오나 비디오 파일 같은 경우는 1%도 안 되는 리퀘스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45% 이상의 그 트랜스퍼하는 데이터의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뭐 이러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저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캐시에서는 어떤지 그러한 걸 좀 듣고 싶은데 일단 맺은 말로써 지금 캐시 하이어라키에서의 성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협조하는 캐시들 간에 부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뭐 서로 그러니까 가까운 곳의 캐시에 뭐 오브젝트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부하를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레이턴스는 증가합니다. 뭐 시블링 수가 많을수록 그 ISP 패킷들을 서로 많이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처리해야 될 패킷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타임아웃을 길게 많이 설정해 놨다면 그러한 ISP 리퀘스트에 대한 뭐 그 리스폰스를 기다려야 되니까 레이턴스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누구랑 시블링을 어떻게 맺을 거 몇 명과 뭐 시블링 맺을 것인지 그러한 그 성능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들의 유효 기간 설정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오명섭 씨가 설명하셨을 때 들으셨겠지만 뭐 리프레시 패턴에 대해서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에서 그걸 조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캐시가 어느 오브젝트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오브젝트는 익스파이어 시켜서 인밸리드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루트 캐시가 그러한 그 유효 기간을 뭐 차일드 캐시들보다 길게 설정해 놓고 있으면 차일드 캐시는 그 오브젝트가 이제 이거는 유효한 기간이 지났으니까 하고 익스파이어 시켜서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오브젝트를 다시 요구를 해서 뭐 루트 캐시에게 그거를 요청을 했는데 뭐 루트 캐시는 그 똑같은 오브젝트인데 익스파이어 된 건데 차일드 캐시에서는 그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웃 오브 데이트 된 데이터를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들의 유효기간 설정, 특히 이러한 하이어라키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크기가 큰 데이터들의 효과적인 관리라고 썼는데 이것은 그 아까도 보셨듯이 뭐 오디오 파일, 뭐 비디오 파일 그런 경우는
굉장히 에버리지 데이터 사이즈가 큰 데에 비해서 요구 빈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뭐 1%도 안 된다 그랬는데, 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점점 그러한 뭐 멀티미디어 그런 데이터들이 점점 웹에 많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많이 그걸 억세스하기 원해하고 하면서 요구 빈도 점점 높아질 뿐도로 아니라, 그러한 데이터들이 크다고 해서 아까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에도 그런 걸 조정하는 파라미터가 있었는데, 뭐한 몇십 키로 이상의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는다 놓으면, 뭐그큰 파일을 저장하지 않으니까 작은 파일들을 많이 저장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점이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큰 파일을 요구한다 그러면 전송 시간이 아주 굉장히 길게 되고, 그 오브젝트에 대한, 그리고 뭐 어떠한 되게 갑자기 파퓰러해지는 그런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전혀 캐싱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크기가 큰 데이터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성능 향상을 위한 캐싱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어떤 뜻으로 말씀드린 거냐면, 그 캐시 서버 자체에서도 뭐그 익스플로레이션 폴리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캐시 그 디스크 용량, 뭐 스토리지 용량이 무한하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그 스토리지와 그 서비스에 그런 시간이 뭐 IO에 걸리는 시간이 뭐 별로 길지 않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디스크도 비싸고 또 점점 디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도 점점 늘어, 서비스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디스크 사이즈에서 거기서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유효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그 데이터들이 유효 기간이 지난 데이터들은 빨리빨리 버려야 되겠죠. 그러한 뭐 익스플로레이션 팔러시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업데이트 팔러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건뭐 뉴스 같은 걸 사람들이 매일매일 보지 않습니까? 신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캐시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알아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준다. 그러면 사용자들은 굉장히 좋겠죠. 아침에 딱뭐 사무실에 나와서 억세스를 했는데 캐시에 있어서 정말 빨리 왔다. 그럼 되게 기분도 좋을 테고. 어쨌든 그러한 성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캐싱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질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되게 한국통신의 이지은입니다. 컨클루전 부분에서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유효 기간에 대한 어떤 협조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캐시 스키드 옵션 중에 얼마 정도 이상되는 데이터는 받지 않겠다라고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옵션의 사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옵션도 잘 사용해야 될 테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같이 협력하고 있는 캐시들끼리 같이 튜닝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이게 지금 다 어드민스트레이터가 매뉴얼리 컨피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서로 사전에 뭔가 협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테고, 그래서 그런 파라미터들을 적절히 설정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여기 지금 킥스하고 카이스트에서 두 가지를 해주셨는데, 그 지금 로드 밸런싱의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 킥스에서 어떤 식으로 로드 밸런싱을 하고, 카이스트에서는 아까 뭐 백업 디스크를 준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없는 건지 그 로드 밸런싱을 어떻게 비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뭐 제가 아까 백업 서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저의 의견이고요. 그러면 로드 밸런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아직 그러한 것들은 어떤 협력하에 어떤 식으로 로드 밸런싱을 하겠다, 그런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와 이렇게 지금 저희가 킥스 캐시와 뭐 페런트 차일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킥스 캐시가 그 인터넷 익스체인지 포인트 그쪽에 자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라우팅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보다, 그리고 또 킥스 캐시는 그 NLNR의 그 SV 캐시와 뮤추얼 페런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주로
사람들의 리퀘스트, 그러니까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미국에 있는 사이트들의 리퀘스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미국에 있는 것들을 빨리 가져올 수 있는 뭐 그러한 것들도 필요한데 이제 캐시가 지금 그 미국에 있는 캐시 서버와 페런트 뮤추얼 페런트 관계를 맺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킥스캐시와 페런트 차일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이용을 하고 있긴 한데 뭐 서로 지금 캐시들 간에 뭐 특별한 방법으로 로드 밸런싱을 하고 있다거나 그렇고 있지는 않습니다.